너무 힘들다. 충전도 안 해놓고 잠깐 충전도 해야지. 이불 덮고요. 그거 알아요? 뭐? 내 아무튼 해냈던 거. 아니, 농담 아니고 진짜 미안했던 거야. 사실 이번 여행에서 수영이랑 다시 그때 어렸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. 솔직히 그래서 좀 기대돼요. 아니, 형이랑 나랑 진짜 친했잖아. 알지? 근데 우리가 좀 멀어진 거 알죠? 알지. 몇 번을 싸웠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 그때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. 소영도 91년생인데 학교로 빨리 가서 제가 형 했는데 데뷔하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꼬일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형 이거는 안 될 것 같다. 친구를 하자. 그래야 형이 데뷔를 해도 안 꼬인다. 그러니까 제 딴에는 배려였는데.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. 난 데뷔 안 했다고 저런 건가? 네,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는 쉽게 생각한 건데 쉽지 않은 자존심을 제가 건드렸던 것 같아요. 나는 진짜로 형한테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얘기한 이후로 멀어졌는데 나 그게 진짜 너무 싫었다? 나도. 내가 데뷔하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근데 그때 기억이 진짜 잊혀지도 않고 형이랑 진짜 많은 추억이 있었잖아 우리 둘도. 근데 내가 그 얘기했을 때 형 데뷔 안 했잖아. 그건 내가 놓쳤어 솔직히. 형이 아직 내가 그 형의 데뷔를 안 했을 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긴 했어. 근데 이해 뭐 무슨 말을 하지? 그럼 형이 너. 잘 부족한데? 아니야 내가 진짜 잘 자요. 잘 자. 듣기만 한데 오늘 내 얘기를 해줄 게 있다고 하네.